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다 느끼는 거지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것이 아닌 그 다음 장인 8절에 있는 이미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각처에서 지진과 난리와 질병의 이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재림할 시기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환난의 때가 시작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마지막 엔타임이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설사 제가 틀렸다 그래도 제가 이 마지막 때처럼 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 남은 인생을 마지막 때처럼 사는 제 삶을 가지고 제 신앙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주님께 저는 책망받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부터 우리 남은 여생이 기약이 없는 우리의 미래지만 언제 우리가 주 앞에 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남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이것은 어떠한 신학이 아니란 어떠한 이러한 그 이 종말론이 아닌 주님의 구속 역사의 마침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류 역사가 마침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마침표가 끝나면 이제 새 땅과 새 하늘이 시작되는 뉴 에이지가 시작되는 세상이 뉴 에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시작되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종말은 마침표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마침표를 찍기 시작하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경고하시고 아니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는 성령은 진리 영이시니까 그렇죠? 성령이 너희 오시면 너희 성령께서 뭐합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 영이시고 성령님은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결코 주님의 재림은 그때와 그 시와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결코 도둑처럼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 사단과 그 약한 영은 자기의 심판이 가까움을 보면서 느끼면서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사단은 예수 믿는 성도보다 자기 때를 더 분별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가능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미혹하고 삼킬라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는 이 마지막 때 지금 ISIS가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 지금 인도 파키스탄, 뭐 북아프리카에서 리비아 이런 모든 뭐 그리고 일본, 중국, 또 인도 뭐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면 적어도 마지막 때가 임박했거나 아니면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느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결코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이렇게 센세이션라이즈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뭐 그래서 저한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이 주님의 재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르고 이미 이르러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뭔가 이단같이, 이단은 아니지만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아니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 성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분별이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더 정말 발악하면서 한 영혼에도 더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날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양적으로 부흥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이러한 놀라운 게 아니지, 이참 안타까운 전쟁과 이 정말 이러한 모든 이러한 일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고 죽고 이 고통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시는, 또 추수가, 영적인 대추수가 지금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니 간단히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저희 ITN, International Turkey Network 저희 집회를 이제 참석하고 거기서 들은 보고를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지금 터키에서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요한서 2장에 나와 있는,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이 내가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으시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세계 각처에서, 특히 이슬람권에서, 터키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보고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도 듣지만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날 하이에트라는 그러한 터키의 24시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크리스천 방송, TV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바쁘니까 계속 뭐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천 통씩 막 오고 전화가 계속해서 뭐 이제 그 카날 하얏트 들어오고, 이거 다를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없는데, 물론 같이 일하는 한 10명 이상의 동역자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한 분이 계속 거의 한달 이상을 계속해서 전화해서 이 책임자 이분한테 통화를 하고 싶다고, 문의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을 상담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제 거의 한달 이상을 이제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한 이제 마지못해 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통화했는데, 뭐 간단히 농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이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그런 꿈들을 쭉 이제 이분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상담하는데, 이분이 그이 터키 현지인이 꿈꾼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비유들을 이분이 꿈으로 꾸고 있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고, 이 비유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제가 전혀 제가 과장 안 하고 들은 그대로, 정말 저도 믿기 힘들었지만, 이분은 한 번도 성경도 본 적이 없는, 터키 동부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아직까지 예수님도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예수님을 꿈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성경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꿈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러한 보고를 저는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그대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부으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심지어 이게 일반화는 절대 아닙니다.
특정된 이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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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그런 example이지만은 때로는 직접 주님께서 제자 훈련까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 터키에서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이 역사는 지금 사탄과 그의 영들은 정말 발악을 하면서 더 죽이고 더 멸망시키도록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음을 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터키의 성도가 약 5천 명 얘기하죠. 4,500명, 5천 명 얘기하는데 요번에 가서 그분들의 복음을 들으니까요. 아직까지 교회는 없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은 말도 크리스천은 말도 잘 몰라. 그냥 지저스 팔로우로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그렇게 설명한대요. 그러한 분이 약 10배 이상 된다고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저는 100배가 됐습니다. 아니, 온 터키에 있는 모든 가정이 적어도 복음을 들을 그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지림이 임박하고 계속해서 지금 각처에서는 정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정말 각종 그런 지진 뭐 재난 에볼라는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좀 난리가 아니죠 지금. 뭐 그 외에도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하시고 승리하는 교회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발음 나이는 그게 나오고 무슨,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So what? What does it mean to me?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지림과 어떻게 설명?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때 되면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과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이 주님의 구속 이 역사, 이 주님의 이코노미에 얼마나 중요한 파트를 우리가 감당하는지 여러분들을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정말 참담한 이 IS의 그런 이 만행,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일이 아니죠. 예. 심지어 이 그 세큘러 CNN에 있는 기자까지 It's evil, demonic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예. 정말 마귀가 막 그냥 안에 들어가서 예. 하는 그러한 이것이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로 오늘 주님 말씀에서 주님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온 땅에 관영하고 그것도 있죠. 그렇죠? 지금 뭐 말할 거 없죠. 뭐 스포츠계에서는 자기가 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히로가 될 정도로 그것이 지금 미국의 정서입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 같다는 말씀은 오늘 쭉 읽은 대로 비가 홍수가 나기까지 그들은 계속 심판이 없는 것처럼 홍수가 비가 안 올 것처럼 그냥 먹고 자고 살고 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했지만 사단은 자기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이렇게 만행을 이렇게 정말 바라고 하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아직도 이 땅이 천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염려가 저는 됩니다. 이번에 우리 ITN 이제 터키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각 단체도 현지 목사님들 보고를 다 듣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앞으로 터키 선교 앞으로 이 터키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앞으로 이 인류 역사가 천년 2000년 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임박한 그때와 그시는 모르지만 곧 임박한 주님의 지으면 이 분명한 이 인류 역사의 이 마침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도 플랜트하고 그걸 보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자는 그러한 결론이 우리 ITN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부인하거나 뭐라 하죠? 현실 도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만 예. 그렇다고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냥 그냥 이 그대로 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는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되면 우리에게도 환난이 분명히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러한 교회의 생활로 교회 생활로 그 환난 때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떤 면으로 제가 이렇게 터키에 가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뭐 이렇게 초신자들 내지는 터키 성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은요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다 할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예수 믿고 물론 교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훈련하겠지만은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다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 전도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가는 그러한 터키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못하는데 나는 목사지만 난 선교하지만 나는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라크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우리는 찬양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그대 생명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행의 잔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1,000불 있는 분도 계시고 100불 있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가진 거 다 빼놓고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아니 여러분들 집 여러분 사건 집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두 개만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한번 이렇게 과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만을 내가 예수님 오직 예수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 이라크 성도처럼 이렇게 목이 그거는 뭐 상상도 못하겠지만 과연 여러분들 집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은행의 잔고 그거와 정말 아니 진짜로 이거 뭐 이렇게 진짜로 바꾸자면 얼마나 많은 소위 교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결코 정죄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마음으로 스스로 묻습니다. 제가 스스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단계와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예수냐 아니냐의 이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못 이깁니다. 목사라고 못 이깁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린 거 이거 다 이렇게 결론은 So what? What does it mean to me?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제까지 우리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기는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디퍼런스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힘이 아니지만 우리는 무육한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한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까지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더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때가 인류 역사상 가운데 언제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것은 너무나 이불하고 디망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의 때처럼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앞으로도 천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주님의 지림을 얘기하면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그러한 영적인 목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딜리버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정말 저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품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참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그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죽는, 또 예수가 우리에서 사는 이 놀라우신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시고, 그래하여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중보기를 통해서 저 터키와 투쿠창에 계속해서 더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브레이크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